구글과 생활 코딩이 힘을 합쳐서 만든 코딩 이야기 2018년을 앞두고 3기를 모집합니다. 코딩 이야기 3기는 전 세계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10일 동안 순수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활동입니다. 코딩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 트랙은 코딩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교양 수업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. 코딩야학에서 제공해드리는 무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10일 동안 코딩이 무엇인지,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탐험해 볼 것입니다. 혼자 공부하면 자칫 지치기가 쉽죠. 학우들과 함께 공부한다면 덜 외롭게 2018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. 또 하나의 트랙은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. 코딩 공부가 처음이 아닌 분들 중에 아직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자신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트랙입니다. 많은 분들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막상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막막하다는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거든요. 그것이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만 하고 배운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. 공부에는 때가 없지만 프로젝트에는 때가 있습니다. 공부만 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기 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. 이를 위해서 현업의 엔지니어들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도와드립니다. 또 서로 다른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우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덜 외롭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. 2017년 12월은 신나게 놀고 2018년 1월 딱 10일간 코딩야학과 함께 하시죠. 가볍게 시작한 10일이 진지하게 지속되는 1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